먼저 찾은 곳은 파주 장릉으로 조선 제16대 인조와 그의 비인연왕후의 늙이다. 인조는 추전왕인 원종의 아들이자 제14대 왕 선조의 손자이다. 조선시대 이른바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난 왕은 단종인 노산군과 연산군, 광해군 등 3명이었다. 이 가운데 반정, 즉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왕이 교체된 것은 연산군을 폐위시킨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폐위시킨 인조반정이다. 그런데 반정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왕위에 오른 과정을 보면 중종과 인조는 아주 달랐다. 중종이 정변을 일으킨 공신들의 추대로 갑자기 왕위에 올랐다면 인조는 왕이 되고자 몸소 정변을 준비하고 앞장선 인물이다. 조선 제16대 왕 인조는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후에 원종으로 추존된 정원군의 맏아들로 1595년 11월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인조가 해주에서 출생한 것은 왜구의 침입으로 왕족들이 해주에 피신 중이었기 때문이다. 인조의 조부가 되는 선조는 14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늙어서 얻은 영창대군 외에는 모두 후궁에 소생이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 인조의 친부인 정원군은 광해군의 견제를 상당히 받았다. 후궁 인빈 김씨의 소생인 정원군은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자식으로는 인조, 능양군 외에도 능원대군, 능창대군, 능풍군이 있었다. 아들 덕분에 죽어서 왕으로까지 추존된 정원군은 생전의 천수를 누리지 못했다. 아들인 능창군이 모반죄로 모함을 받아 17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자 그 뒤로 몸과 마음이 상하여 40세의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죽음은 후일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반정을 통해 왕이 된 인조에게 그에 걸맞은 일화가 없을 수 없다. 광해조의 변방에 귀양가 있던 김시양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정원군이 반정하는 꿈을 꾸었다. 정원군의 휘가 옥과 불을 합한 부이고 중종이 호랑이 해인 병인년에 반정을 하였으므로 이런 은어를 쓴 것이다. 이로부터 2년 후 정원군은 세상을 떠났지만 개해년인 1623년에 정원군의 아들인 능양군 인조가 그 꿈을 실현시켰다. 장남이었던 능양군 대신 동생인 능창군이 역모로 죽게 된 것에는 아마도 성품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평소 무예에 능하고 인망도 높았던 능창군과 달리 능양군은 어려서부터 말이 별로 없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다. 선조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지만 조용한 성품 탓에 크게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광해군은 이런 능양군을 평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조실록의 인조대왕행장에 따르면 능양군의 넓적다리에 검은 점이 무수히 많았는데 선조는 이것이 한나라 고조의 상인이 누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선조는 인조의 휘와 자를 직접 지어주며 총애했고 광해군을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인조는 분위기가 매우 무겁고 말이 없어 측근에 모시던 궁녀들도 왕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아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표현이 적으니 신하들은 왕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추측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게다가 글을 아주 잘 지었으나 어떤 글도 잘 쓰지 않았고 신하들의 상소문에 대답하는 비답도 내시에게 베껴서 쓰게 하여 자신의 필적을 남기려 하지 않았다. 아들과도 거리를 두어 복림대군과 임평대군이 장성하여 출궁한 뒤 입궐에 들어오면 시중들던 젊은 궁녀들을 피신시켜 자식 앞에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인조반정의 주모자는 인조 자신과 신경진, 구갱과 같은 인조의 외척 세력과 이기, 이석, 김유, 장유 등 소외된 서인 문신 집단이 중심축이었다. 이들은 평소 광해군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반정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인조반정에 대해 기술된 주요 사료는 인조실록과 연려실 기술이다. 이들 사료들에는 정치적 문란과 폐모, 친우금의 중립외교 등 광해군의 실정을 동기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각자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 반정이라는 한 뜻을 모았을 뿐이다. 인조는 반정이라는 거사를 직접 진두지휘하였다. 인조는 계획이 여러 사람들 입을 통해 누설될 위기에 처해지자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조바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인조는 예정일보다 일찍 반정을 일으켰고 이런 탓에 치밀하지도 못한 느낌이지만 군왕이었던 광해군은 무방비 상태였다. 인조를 포함한 반정군은 도끼로 도나문을 부수고 궁궐로 쳐들어갔고 반정이 성공했다고 느낄 무렵 궁궐에 불을 질렀다. 반정에 참여한 이들은 가족들에게 궁궐의 불길이 보이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자결하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궁궐의 불길이 소자 이를 본 광해군은 옆에 있던 내시에게 타성으면 종묘의 불을 질렀을 것이니 올라가서 살펴보라 고했다. 내시는 창경궁 홍화문 박동 쪽에 있는 정원인 함춘원에 불이 난 것을 종묘로 착각하고는 종묘의 불이 붙었나이다 라고 보고했다. 내대에 와서 종묘 사직이 끝나는구나. 광해군은 긴 한탄과 함께 북문 담을 넘어 도망쳤다. 사실 궁궐의 불이 나기 전에 광해군은 반정의 고변을 보고 받았으나 심각성을 몰랐고 위급함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광해군이 도망간 이상 인조는 왕위에 오른 것이나 진배없었다. 그러나 할머니인 인목 대비에 윤허가 없다면 왕위에 오른들 오래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인조의 측근들은 대비가 있는 서궁으로 달려갔다. 처음에 인목 대비는 반정을 믿지 않았다. 대비는 내가 죄인 광해군을 직접 봐야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라고 고집을 피웠다. 수색 끝에 민가에 숨어있던 광해군이 잡히자 인조는 직접 광해군을 데리고 대비전으로 갔다. 대비는 옥새를 가져오라 명령한 후 왕으로 책립할 준비를 갖추게 했다. 윤어만 내려주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대비가 새삼스레 옥새를 가져오라고 하자 인조를 포함한 주모자들은 속이 타들어갔다. 대비가 인조가 아닌 선조의 다른 왕자나 손자에게 옥새를 내어준다면 정변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었다. 손쉽게 정변에 성공했지만 마지막 대비의 윤어를 받기까지의 시간은 그들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이었다. 인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인목 대비를 깍듯하게 모셨다. 논공행상의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켜 수도 서울로 쳐들어오자 몽진 길에 올랐던 인조는 궁궐을 떠나지 않겠다는 대비 때문에 애를 태웠다. 인목 대비가 반란군 수중에 들어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다. 광해군을 패륜자로 몰아 반정의 명군을 삼았던 인조 정권의 기반은 이처럼 약했고 그 후유증은 모욕사건과 고변, 이괄의 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광해군의 패륜행위와 실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인조 반정의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인조 개인으로는 광해군에 대한 원한이 왕위 찬탈로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를 도운 서인 세력은 대북 일당 독재로 권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을 믿어줄 어리석은 백성은 없었다. 당시 여론은 이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못했다. 반란을 일으킨 이괄이 서울에 입성할 때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서울을 떠나던 날 그를 따르던 백성은 하나도 없었고 한강변에서 배를 타려 했을 때 백성들은 인조가 탈 배를 숨겨놓기까지 했다. 파죽지세였던 이괄의 난이 실패로 끝나자 인조는 여전히 왕으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었던 그의 처지는 늘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조와 그를 추대한 공신들은 사림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생부인 정원군을 왕으로 추승했다. 겉으로는 효심에 찬 행동이었지만 실제는 종법적 정통성이 약했던 권력 기반을 다져볼 목적이 더 컸다. 16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는 명청교체라는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다. 명은 신종의 학정과 임진왜란 참전으로 국운이 기울고 있었고 이 틈을 타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건국하였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은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휘말리지 않고자 후금과 원만하게 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대후금 외교정책은 간격노선으로 바뀌었다. 외교뿐만 아니라 인조와 반정 세력들은 광해군이 벌인 일이라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반대했다. 광해군을 쫓아낸 서인 세력들은 도덕적 가치를 내세운 정권답게 광해군의 중립외교 대신에 명과의 의리를 중시하는 도덕외교를 구사했고 이는 결국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으로 일어났다.
정묘울 안으로 후금과 조선은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정묘화약을 맺은 이후 후금군은 철군했다. 그 후 1636년 인조 14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 이제는 조선의 군신관계를 강요했다. 청조의 요구에 불쾌한 인조는 청과 일전을 불사르겠다는 일념으로 척화파를 지지하였지만 채 전의를 갖추기도 전에 청군은 압록강을 넘고 있었다. 1636년 12월 8일 압록강을 넘은 청군은 6일 만에 서울 근교까지 진출하였고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하게 서울과 강화도를 연결하는 길을 차단했다. 강화도행을 포기한 인조는 우왕좌왕하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고 이로써 12월 15일부터 이듬해인 1637년 1월 30일까지 45일간의 남한산성의 항전이 시작되었다. 남한산성의 항전은 청군의 위협 외에도 거센 눈보라와 맹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악조건 속에 진행되었다. 1637년 1월 23일 밤 청군은 남한산성의 공격과 함께 강화도를 공격했다. 강화도가 점령되고 위기감이 고조되자 성내는 척화에서 강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1월 30일 인조는 항복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산성을 나서 삼전도로 향했다. 말에서 내린 인조는 세자를 비롯한 500여 명의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태종을 향해 300우고도의 예를 올렸다. 300우고도는 여진족이 천자를 만날 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이었다. 예식이 끝난 후 인조는 소파진을 경유하여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넜다. 당시 사공은 모두 죽고 빈배 두 척만이 있었는데 서로 건너려는 신하들이 몸싸움을 일으켜 왕의 옷소매까지 붙잡기도 했다. 청의 장수 용골대가 인조를 호위하며 강을 건너자 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강렵길가에서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며 울부짖었다.